you like a candy store, and I'm a toddler. You got me wanting more and more, more, more. Your love, your love, your love. 아이고. 냄새가 너무 좋아. 흙 냄새 좋아? 응, 너무 좋아. 어. 이거 한번 맡아봐. 여보. 이런 맛을 사는 거야, 저런 좋다. 맞아. 나물도 막 올라오겠어요. 어우, 좋다. 그제? 산삼 썩은 냄새 나잖아. 아니, 일단 당신 요새도 그거 좋지. 우둑우둑 소리 나? 그럼. 무릎? 무릎 소리 나. 거 봐, 그러니까 살을 좀 빼리니까. 아유, 정말. 이걸 지금 괜찮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면 진짜 이제 심하게 된다. 맞아요. 나 그럼 당신 맞아. 당신 떠날 거야. 떠나. 떠나? 정말? 나도 또 젊은 놈 만나. 저기네 저기. 젊은 놈 저기. 자기 잘생기고 마음에 들어. 고개 돌리셨어 이렇게. 나중에, 쳐다보지 말라고. 나중에 봐. 나중에 봐. 야, 이거 뭐 무릎에다가 이게 무슨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일하기도 전에 다 지쳐버리겠다. 응? 저 엉방 진짜 편하죠. 어, 너무 잘 만드는 거야, 저거.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도 다 했어. 이런 것도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. 랄랄랄랄랄랄랄랄라. 아, 뒤로 가야지, 이게. 앞으로. 네, 조금 잘못 착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밀어줘봐. 됐어봐. 방향이 아닌데. 됐어, 이렇게 하면 돼. 아이고, 편하다. 편하다. 다리 쪼그리고 앉는 게 제일 관절이 안 좋다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. 어. 책상 다리 이런 게 안 좋대. 예쁘게 잘 자라라. 이거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여름에 너무 신기한 게 상추 뜯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. 아우, 정말 이뻐. 연약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냥 심 뻑뻑 하면서 막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흙만 먹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나오나 싶어.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지금 넓은 큰 화분에다가 몇 개만 심어놔보려고 여름 내내 다 먹어. 그리고 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기해. 정신적으로 신기하면서 뜯어 먹고. 이게 누가 그러잖아. 이런 농사 짓고 흙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, 너무 넓은 데서 고생하는 거는 좀 큰 고생이지만 이렇게 작게 하는 거는 한 3, 4일 동안 못 하신 말씀 다 하시는 거죠? 어떤 놈이 그랬을까? 니 놈이.